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초등학교에서는 실내 수업 위주로 하게 되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동시에 줄여주는 공기 정화 장치 설치에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던 포천의 한 초등학교. 경기도가 개발한 공기정화 장치를 교실에 설치한 후로 한결 안심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에서 조금 지금 깨끗한 편이라고 하셔. 근데 거의 저거 설치한 뒤로 파란색 위주로 저희가 숫자를 보고 있어서 저희도 좀 안심하고 실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비행기 소음 탓에 마음대로 창문을 열수 없었던 수원의 한 초등학교는 각종 실험을 진행하는 특성상 실내 환기가 중요한 과학실에 설치했습니다. 경기도가 개발한 다기능 공기 정화 장치는 미세먼지는 물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도 90% 이상 제거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의 제격입니다. 또 공부하는 데 소음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50데시벨 이하로 설계되었습니다. 소음 문제는 아직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경기도는 도내 초등학교 5곳에 다기능 공기정화 장치 총 10대를 설치해 성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연구 개발과 오늘의 그 실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학교 교실에 맞도록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도는 성능 검증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공기정화 장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출 TV 최창순입니다.